네, 오늘 출발 증시 현황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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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전기차 이야기 준비를 네. 하셨어요. 지난번에 테슬라가 요즘 굉장히 많이 오르죠. 그렇죠. 계속 연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뭐 $1,000까지 보는 데도 있고 지난번엔 네. $600 넘었고 시총도 6천억 달러를 넘었더라고요. 네. 테슬라 얘기로 시작을 해 볼까요? 지금 보면 이제 오늘 영국이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을 네. 시작을 합니다. 근데 최근 한 일주일 장의 흐름을 보면 이제 미국 증시도 성장 유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테슬라가 있는 거고 테슬라는 또 2020년 증시를 한번 되돌아볼 때 서학개미의 가장 상징적인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제 $600를 돌파해서 640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는 종가가 640. 우리가 이게 5대1로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600 기준으로 치면 이제 $3,000 넘은 거죠. 네. 주당 $3,000고 뭐 시가총액은 6천억 달러입니다. 6천억 달러인데 일단 가장 관심은 뭐 테슬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되게 좋으시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국내 이제 2차전지 소재 부품에 대한 관심이 좀 가져가다 보니까 그거를 좀 같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600 돌파의 가장 결정적 트리거는 아무래도 이달 21일 날 예정된 예, S&P 500의 편입 가능성의 편입이죠. 예, 그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테슬라 주가는 상당히 의미한 바람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바로 테슬라의 향후 생산 능력의 어떤 변화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2020년 올해를 딱 보면 중국 공장의 프리몬트, 이제 프리몬트는 캘리포니아입니다. 미국이고 지금 모델3를 만드는 게 상해.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202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수를 늘리는 게 바로 유럽의 베를린 그리고 미국 텍사스 공장 쪽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2020년 정도까지 일을 보면 실제적으로 상해 공장의 비중이 되게 컸습니다. 상해라든지 미국 프리몬트 쪽. 근데 컸는데 한 5년 정도 후를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해석이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네. 영산 생산 능력이니까 대수가 1000대니까 뭐 5000이면 50만 대가 되겠죠. 그럼 2025년을 딱 보면 베를린 거의 다 5대5로 맞춥니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테슬라의 뭐 최대 소유는 뭐 중국이 됐는데 테슬라의 지금 그림을 놓고 보면 향후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실제적으로 뭐 베를린, 그러니까 중국, 또 유럽, 텍사스, 유럽, 베를린이라든지 텍사스, 미국, 그 다음에 전부 다 비중을 대륙별로 5대5대5대1대1로 맞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테슬라가 진행하는 자체가 뭐 북미 판매라든지 아시아 판매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특히나 가장 2025년 전기차 시장을 많이 기대하는 유럽 쪽에 집중적인 포커스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텍사스 공장을 증가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도 GM이라든지 미국의 대표적인 전통 자동차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조금 의미 있게 본 거는 뭐 CAGR 36%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률을 말하는 거니까 지역별 다변화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륙별로 테슬라의 모델이 다변화돼서 올라가는 흐름인데 주가는 그러면 조금 바로 이어서 보면 이게 테슬라의 주가 추이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테슬라는 올해 액면 분할 전 그러니까 한 $2,000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이제 5대 1이니까 지금 절대 주가는 액면 분할 수정 주가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번갈아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일부 HTS는 또 수정 주가가 반영 안 된 게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이제 테슬라는 처음으로 흑자가 달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입니다. 5, 6월 달로 넘어가서 테슬라 주가가 폭등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모델3의 판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해 공장에서 모델3가 지난해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을 가지고 이제 코로나 흐름을 가져왔던 거고 그게 이제 1분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반영이 된 거고 9월 달 정도에 이제 S&P 500에 편입을 할까 말까 하다가 잘 안 됐죠. 이때는 이제 순이익 조건은 됐었는데 뭐 정량적 조건이라는 이야기 있으나 봅니다. 그러니까 좀 밉보였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잠깐 실패를 했다가 9월 23일 배터리 데이가 있었는데 또 실망이 좀 컸습니다. 그 거창하게 시작한 배터리 데이에 대한 실망감이 좀 컸었습니다만은 그 이후 이제 배터리 데이에서 그 앨런 머스크는 FSD를 이야기합니다. FSD라는 거는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을 말하는데 뭐 우리말로 풀면 풀 셀프 드라이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풀면 완전 자율주행인데 우리가 보통 자율주행에서 말하는 레벨로 따지게 되면 2.5단계 후속 정도가 되게 됩니다. 2.5에서 3단계 정도 고정인데 네. 표현 자체를 테슬라가 FSD를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모르는 분들이 보면 완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으로 한 걸로 풀리니까 이게 5단계냐 싶은데 5단계는 아니고요. 한 3단계 조금 전 모델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정적으로 이제 S&P 500의 편입에 성공을 하면 되어서
9월 20 이달 21일자로 편입되는데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갔던 게 그거죠. 쪼개서 편입시키려고 그러다가 한 방에. 네, 왜냐면 12월 19일이 동시 만기일이라서 월요일 날 편입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좀 의미 있는 새로운 신세계를 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뭐 테슬라가 일단 깃발을 잡고 올라가게 되면 네. 또 자연스럽게 우리 국내에서의 이제 전기차 현황. 네. 이것도 이제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아쉬운 거는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600달러에서 올라가는 거는 그것도 있긴 있는데 S&P 500 편입 효과가 좀 크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관련주로의 낙수 효과는 조금 제한적이죠. 왜냐면 그러니까 미국 뉴욕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요인에 네,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다. 네, 수급적인 네. 거죠. 왜냐면 지금 백신 관련주들도 조금 주춤하고 물론 모더나의 주가는 움직이고 있고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12월 11월 달 같진 않아요. 워낙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주가 치고 가다가 어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으로 약간의 차익매물이 나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 쪽으로 수급이 몰려고 11월 달에 폭등했던 중국의 세 개의 전기차 회사 니오 샤오통 샤오펑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나가 그 하나 기업이 좀 변동성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세 개의 기업은 중국 조사 당국에 조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주춤한 상태에서 수급적인 요인인데 현대차도 지금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7일이 아 7일이 아니구나. 3일이군요. 제가 날짜를 잘못 지었군요. 네. 지난 3일 날 이제 현대차는 전기차 플랫폼 EGMP를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좀 뭐 온라인이든 참 본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물론 이 모양입니다. 모양인데 보통 전기차가 사실은 보면 참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캠퍼스 옆쪽이 공대 쪽이었는데 옛날에 공대 학생들 보면 학교의 캠퍼스에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약간 모터차가 이제 끌고 다니는 거 본 것 같은데 너무 옛날 이야기입니까? 여기서도 아마 자동차 공학과 학생분들은 그거 만들 것 같은데 정말 별거 없죠 이거 보면 갈 거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네. 배터리 딱 바닥에 두고 나면 앞에 전방 쪽에 그 뭐죠? 우리가 말하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모터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쿠션, 쇼바라고 이야기하죠. 완충작용 해주면 되고. 숏 오버. 예, 숏 오버군요. 예, 쇼바는 좀 정정하겠습니다. 숏 오버라고 이야기하고. 네. 그러고 나면 사실 테슬라 전기차는 가만히 보면 별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늘 그렇습니다. 이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 거고 기타 이제 뭐 구동 장치나 뭐 전달 장치는 그대 여기다 이제 핸들 설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전기차를 갑자기 제가 윗뚜껑을 빼고 본 이유가 최근에 어제. 약간 뭐 명신산업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을 건데 따상했죠. 네. 이거를 갑자기 이야기가 옆으로 새는 게 아니고요. 전기차 구조를 잘 보면 일반 내연기관차는 좀 달라요. 그래서 타이어도 생각보다 중요한 겁니다. 타이어도 좀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전기차에 가장 우리가 많은 그 이야기를 할 때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주행거리, 해당 주행거리와 제로백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제로백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뭐 1초당 100km 달리면 뭐 할 겁니까? 바로 그냥 전부 때 받을 일이 있어요. 미국이나 미국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볼 때 배터리도 보시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양하게 보시라고 제가 이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워낙 배터리만 보다 보니까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참조해 주실 것 같고 현대차 이야기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야심찬 정의선 회장의 야심찬 전기차 플랫폼 첫 플랫폼이 바로 EGMP입니다. 네. 자동차는 그동안에는 현대차에 나오는 코나라든지 기아차 니로라든지 이런 거는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에 전기차 플랫폼을 같이 썼어요. 근데 이제 차를 만드는 그 플랫폼 라인 자체를 전기차 전용으로 만든 게 바로 EGMP고 그래서 현대차의 첫 CUV가 나옵니다. CUV는 보통 우리가 SUV가 아니고 크로스오버 유틸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준중형 SUV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표현을 자체는 이제 SUV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이 크로스오버라는 글자를 넣었으니까 그냥 준중형 SUV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선은 아이오닉5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아차는 지금 명확하게 전기차를 뭐 세단으로 갈지 뭐 GT 모델로 갈지는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기아차 쪽에서는 프로젝트 명을 CV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명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 바뀌겠죠. 중간에 유를 뺐네요. 네. 그러니까 CV라 근데 이게 기아차가 SUV를 할지 세단을 할지를 안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명이 CV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세단 제네시스도 보면 일본 도요타를 조금 비슷하게
현대 기아차라는 브랜드를 있고 프리미엄 브랜드를 하나 냈지 않습니까? 네, 네. 도요타와 렉서스가 있다면 현대차에는 예전에 에쿠스 지금 제네시스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JW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비공개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이걸 세단으로 만들 건지 SUV로 만들 건지 CUV로 만들 건지 이걸 좀 비공개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 아무래도 내년부터가 첫 선이니까 그래서 아마 현대차를 바라보는 물론 최근에 어제 기아차 리콜 이야기는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네. 현대차에 대한 시장 어떤 피우가 계속적으로 이 GM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뭐 테슬라 잘 가고 있고 네. 현대차 이제 브랜드 안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뭐 이제 손에 잡히는 부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이제 우리는 저희 투자 관점에서도 그쪽을 놓고 갈 수는 없을 텐데 지금은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전략을 정리를 좀 해볼까요? 바이든 딱 생각해야 됩니다. 바이든 탄소 제로. 어제 우리나라 정부도 탄소 제로 2050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탄소세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건 뭔가 그 생각 잠깐 해봤는데 자 내년 1월달 이제 바이든은 거의 뭐 다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체결할 것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탄소 규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과 중심이 갖고 있는 건 유럽 쪽입니다. 그러다 보면 유럽 쪽은 확실히 이 전기차나 친환경차에 대한 비중을 높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테슬라가 아까 봤던 2025년 정도에 유럽의 베를린 공장을 증가시키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테슬라 관련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직원 채용 캡처를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긍정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포인트는 그리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델3는 모델3이고 또 테슬라의 준중형 SUV가 모델Y 아닙니까? 이건 또 베를린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북미하고 유럽 쪽을 감안한 포석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왜 미국이 또 테슬라가 유럽에 포커싱을 맞추느냐 미국에서 텍사스라든지 프리몬트에서 차를 만들어가지고 유럽으로 가져가면 5에서 10% 정도인가요? 관세가 붙습니다. 네. 근데 베를린에서 바로 생산해서 생산 팔아버리면은 현지 생산, 생산 판매이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의 관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네. 이제 감안한 거고 그 테슬라는 최근에 보면 계속 전기차의 가격을 좀 낮추고 있어요. 예, 네, 그걸 좀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관련 중에서 최근에 지난주 한번 움직였던 기업인데 헝가리든 베를린이든 보통 헝가리 쪽에 좀 많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제가 잘못 적었네요. 오타입니다. 유럽 쪽에 공장을 둔 소재 부품사들을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두산솔루스 동박 쪽이고 RNF 양극재 동화기업 전고체 쪽입니다. 그래서 몇 개 기업도 좀 있습니다만은 네, 이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유럽 쪽에 공장을 둔 소재 부품사들 요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의 직접적인 부품사들 바로 명신산업이라든지 어제 물론 따상 나갔는데 네. 기타 문제 우수 AMS나 우리 산업이나 센트럴모텍은 주가 움직임이 조금 부진 합니다만은 테슬라 부품사들은 은근히 생각보다 숨어 있는 것도 조금 많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가장 노출된 게 명신산업입니다만은 뭐 그러니까 어제 이제 코스피 사상 최대의 수요 예측과 청약률가 따상이 나왔던 거죠. 네.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의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일단 1순위는 부품사 보시고 2순위가 이제 약간 전권체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순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소재 장비 부품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품 쪽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